안녕하세요. 브라인 킴입니다. 오늘은 그 벤 볼릭이라는 자동차 실내 향수 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. 받은 제품은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벤 볼릭 카 에어 리프레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먼저 개봉을 하면은 설명서와 함께 여기 비닐팩이 있고, 이거는 석고입니다. 석고고 자동차에 그 붙잡는 그 집게 두 개,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석고를 넣는 그 케이스, 그 다음에 향수입니다. 이 향수는 170년 정도 된 프랑스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천연향입니다. 먼저 요 두께를 일단 딸 예정이고요. 이거를 개봉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어떤 향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. 요 캡을, 요 위에 캡을 돌리면은 이렇게 쉽게 개봉이 되고요. 그다음에 석고를 넣고요. 이 석고는 반영구적이어서 액을 떨어뜨리면 보통 한 2160시간, 계산해 보니까 뭐 풀로 한 3개월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요 향수가 들어 있습니다. 벤 볼릭 향을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. 상당히 고급스럽네요, 향이. 그래서 이게 스포이더에 이게 한 두세 방울 정도 골고루 떨어뜨리고, 부었습니다. 마르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. 그 다 말른 게 좋다고 하니까. 이제 거의 다 말랐죠. 그 다음은 다시 그 뚜껑을 체결하겠습니다. 체결하고 뚜껑은 요 옆만큼 이제 발향이 양을 조정한다. 발향량을 다 꽉 채우면은 뭐 꽉 잠기고요. 예. 자, 이 어떻게 차하고 연결하면 송풍구에 좌석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아주 강합니다. 아마 그 차를 타고 갈 때 진동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자, 했고, 제가 주로 이제 있던 곳이 여기 보면은 송풍구 쪽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. 예, 체결이 됐습니다. 벌써 차에서 향이 나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이게 천연향이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그 일반 제품들은 합성향이잖아요. 그 유기용매. 그래서 오래 타면은 머리가 아픕니다, 주로. 그러니까 문도 열어놓고 이러는데, 이건 천연향이어서 그 두통 유발하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일단 그 이 한번 이제 그 액을
떨어뜨리고 나서 나머지 병은 여기 보관용 그 비닐팩을 줍니다.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하면은 뭐좀더 낫겠죠. 안 해도 되지만은 뭐 하는 게좀 깔끔하겠죠. 이게 쉬우면은 좀 깔끔하고 보기도 좋습니다. 그래서 틈틈이 뿌리면은 뭐약 2160시간이라니까 3개월은 가니까 뭐한 달에 한 번씩, 주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환을 하고 했는데 번거로움은 더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전에 제가 쓰던 겁니다. 이거는 뭐한달 반도 안 돼서 벌써 이렇게 다 날라가 버리고 이게 좀안 좋습니다. 좀 불편합니다. 뭐 향도 프레시하고 나쁘진 않으나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. 그 계기판 왼쪽 편에 운전석 계기판에서 해서 향을 맡아 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좀더 진하게 느껴지는데 좀 고급스럽습니다. 자극적이지 않고 이그코 점막에 자극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향이 나니까 제 차가 제네시스입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앞으로 많이 애용할 것 같습니다.